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댐이자 수력발전소인 수풍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압록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북한의 풍경을 살펴보던 중에 신기한 곳을 발견했어요. 네, 바로 여기 운봉댐입니다. 여기 댐 안쪽 호수에 보시면은 뭐가 잔뜩 물 위에 떠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나무를 벌목해서 이곳으로 옮겨온 모습이에요. 아마 이 압록강 주변 산지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하류로 운반하고 하류인 운봉댐에서 물에서 건져낸 뒤 여기 기차역에서 씻고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아니면 운봉댐 아래의 공장에서 나무를 가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운봉댐 아래에 위치한 철도 시설인데요. 나무를 목재를 잘 정돈해서 잔뜩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이 건물 앞에 쌓여있는 나무들은 밝은 색깔을 띠고 있는 걸 봐서는 여기는 제재소인 것 같아요. 벌목을 한 나무들을 목재로 가공을 하는 그런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무들은 가공을 해서 또 운반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목 그대로 운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북한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임업에 확실히 유리한 환경인데요. 다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대규모 산림 벌채가 이루어졌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폭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림이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여기 운봉댐 주변이 벌목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베어다 쓰겠죠. 북한의 산들을 보면 군사시설이 있는 산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민둥산이에요. 지금 이쪽 지역은 그래도 산세가 험하고 인구밀도가 좀 낮은 곳이어서 숲이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 남쪽 지역으로 가면은 거의 정말 민둥산이 많더라고요. 위성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산들이 지금 거의 민둥산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북한의 식량 부족 때문입니다.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해진 북한 주민들이 산간지방에도 다락밭을 개간해서 산지 면적이 크게 줄어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제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차원의 산림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북한의 산들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는 마을 도시 중심으로는 정말로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다 숲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밭으로 만든 곳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민둥산이 많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에너지 부족 때문인데요. 북한이 경제 제재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만성적으로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취사나 난방을 위한 연료로 쓰기 위해 벌목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탄광의 채광량도 줄어들고 또 채광한 석탄을 옮길 그런 전철에 쓸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력발전소에서 쓸 석탄이 부족해서 또 전력난이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뭘 심었길래 이렇게 하얗게 보일까? 복숭아 나무 이런 걸까요? 봄에 촬영했나? 2023년 올해 촬영한 거긴 한데 이렇게 하얗게 나뭇잎이 하얄 리는 없고 하얗게 보이는 건 지금 뭔가 봄에 촬영을 했는데 꽃이 펴서 그런 것 같죠? 그럼 벚꽃을 이렇게 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를 심은 거 아닐까요? 하얀 꽃이... 아, 사과인가? 사과? 사과일 수도 있겠다. 네,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그래도 산림 보존에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경작을 하는 경우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대략 280만 헥타르, 북한 산지의 30%가 황폐화되었다는 분석도 있네요. 과거에 남북 사이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가 북한에 산림 복원 사업을 지원해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북한은
연료 사정이나 식량 사정 모두가 좋지가 않아서 가정에서는 나무로 난방을 하고 또 산림지를 개간을 해서 농사짓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산림 복원 사업이 별 성과를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주민들이 산을 개간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나무를 베어와서 태우지 않아도 난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제 상황이 돼야지 결국에는 이 숲이 복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이나 뭐 처한 상황을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죠. 이 주변에 산들이 완전 벌거벗은 산이 많다 했더니 여기 이거 보세요. 나무를 다 벌목해서 이렇게 뗏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가나 봐요. 여기도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이렇게 했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무를 막 싹 벨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죠? 여기는 무슨 광산이냐? 광산이 하나 있네요. 광산이 있고 주변에 집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광부들이 사는 곳인가봐요. 사실 북한은 원래 산림 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산지 비율이 국토의 80%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위도가 냉대랑 온대 지역에 걸쳐 있고 강수량도 풍부한 편이라 경제성이 좋은 침엽수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한 말부터 벌채한 목재를 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해서 수송하는 거대한 뗏목의 그런 장관이 유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 운봉댐 인근의 압록강 유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황해도 쪽에는 진짜 막 높고 험준한 산지를 제외하고는 진짜 민둥산이 많네요. 이 지형을 보면은 분명히 산지는 맞는데 나무들이 뭐 뜨문뜨문 있거나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전후의 1960년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민둥산이 더 많고 산림자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럴만한 게 이제 수풍댐 같은 그런 시설도 북한 쪽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전기 사정도 더 안 좋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기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다 베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녹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산에 나무가 빽빽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처럼 이렇게 못 살았다면 우리도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국토의 그런 모습과 식생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산지가 낮고 험하지 않은 이 황해도 쪽은 진짜로 심각하네요. 그죠? 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 어디를 볼까요? 뭔가 때깔이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무가 없어 보이지? 우리나라는 나무를 베어서 뭐 민둥산이 있다기보다 뭐가 노는 땅이 없어요. 보면은 다 건물이 있거나 밭이 있거나 논이 있거나 뭐가 다 있죠. 민둥산은 없지만 노는 땅이 없다. 나무가 자랄 땅이 없는 거죠. 지금 다 개발을 해가지고 쪽 백두대간 산악지형으로 오면은 그래도 빽빽하게 나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산세가 험한 데는 나무가 많긴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거기 너무 산이 험하니까. 보시면은 태백산맥을 따라서는 특히 백두산 있는 이 고지대 쪽은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데는 나무가 있는데 조금 이제 고도가 낮고 지형이 험하지 않은 곳은 여지없이 다 벌목을 하고 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시 주변으로는 아무래도 가까운 곳부터 나무를 베어다 쓰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가까이에서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진짜 거의 없는 모습이죠. 네, 지금까지 북한 압록강에 있는 운봉댐에 뗏목, 나무 뗏목이 와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운봉댐 아래 철도역에서 이 나무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봤고요. 저는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압록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한 정보나 멘트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넘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여기 무슨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기차역으로 옮기나 보다. 그죠? 댐 위에서 아래쪽, 댐 아래쪽으로 이 크레인을 통해서 나무를 하나씩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 뭐가 있나 하고 강을 따라가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애들은 여기 압록강에서 양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 쪽엔 양식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배 타고 나가서 탈북할까봐 그러는지 뭐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양식장에 쓸 사료가 없는 건지. 참 이 중국 애들은 이 강과 호수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거의 이 수면을 활용하지 않는 모습이더라고요. 한편으론 좀 안타깝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북한이 옛날에 뭐 그랬다면서요. 우리나라 저기 일산 쪽 신도시가 많이 생겨서 막 불빛이 환하고 하니까 그것 좀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해보라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보시면 중국 쪽도 이제 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보고도 많이 상실감을 느끼고 탈북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꼭 뭐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오지 않더라도 중국 보면은 조금 멘탈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특히 막 도로도 잘 만들고 차들도 쌩쌩 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탈북할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강진인가요? 맞네, 중강읍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북쪽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지형이라서 강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 중강진입니다. 이렇게 고지대로 갈수록 이 강이 많이 굽이치는 모습이에요. 협곡을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는 압록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압록강 상류 지역은 그렇게 물이 깊지 않고 강폭도 넓지 않기 때문에 탈북하기에 좀 환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문제겠죠, 근데? 북한 내에서. 산이 엄청 높죠. 그림자 진 거 보세요. 깎아지르는 듯한 산세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랑 중국 사이에 이 다리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다리가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오면서도 보면은 이 압록강 위에 놓여진 다리를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라는 거죠. 이 지역은 겨울에 촬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땅에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 아니면 같은 날짜에 다 찍었는데 여기가 지대가 높고 추워서 아직 눈이 안 녹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어디는 꽃이 피고 복숭아 꽃인지 사과 꽃인지, 어디는 나무에 꽃이 피는데 어디는 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기온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다리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다리 양쪽에
국경 검문소 같은 시설들이 중국과 북한 쪽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어디지? 삼지연인가? 아, 해산.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도시 해산시네요. 네, 여기쯤 오니까 거의 뭐 이제는 강이 아니라 계곡 정도의 수준으로 변한 것 같죠? 거의 백두산에도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압록강의 발원지는 그러면 백두산 천지인가요? 한번 따라가 보면 알겠죠? 압록강의 발원지를 찾아가 보는 여정입니다. 군데군데 갈라지는 물길이 많아서 국경이 어딘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위성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위성상으로 그냥 봐도 물이 뭐 엄청 맑다는 게 느껴지죠. 산에 구름이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엄청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무슨 마을이나 건물도 이제 거의 안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느낌에 이제 천지로 올라가기 전에 확인하고 검문을 하는 그런 시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계곡을 끼고 길이 천지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측의 도로는 폭이 그래도 꽤 넓은 반면에 북한 쪽 도로는 그냥 차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솔길처럼 작은 길 하나만 내놨네요. 이 위성 사진으로만 보는데도 제가 다 숨이 차는 기분이에요. 엄청 높이 올라온 것 같죠? 이제는 계곡의 모습도 흐릿해져서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고요. 물도 거의 없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그 고지대가 되나서 나무도 이제 자라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작은 관목들과 풀만 좀 자라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골짜기마다 눈이 쌓여있고 여기서부터는 국경선이 그냥 직선으로 쫙 그어놨네요. 더 이상 계곡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죠? 네, 드디어 천지의 백두산 천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